안녕하세요. 톡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세가 너무나도 멋진 한옥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겨울이라서 멋진 산세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아쉽네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소개해드릴 산을 품은 양평 전원주택은 바로 요? 아이입니다요. 마침 양평 한옥 전원주택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동행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럼 지적 경계 확인하시고 손님과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김상궁, 가마는 여기다 세우면 되는가? 김상궁, 여기가 어디냐? 예, 마마,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이옵니다. 매야, 나는 넓은 궁궐에서만 살아서 좁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 예, 마마, 여기는 총세 필지로 대지 238피이시고 건축면적 22피이옵니다. 모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랍니다. 유배지로는 이만한 곳 찾기 힘드십니다요. 아이쿠, 마마 송구하옵니다. 산세는 참 좋은 것 같군. 마마, 이곳은 방두개, 욕실 한 개로 마마가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실 것이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에, 이게 웬 떡인지 벽난로에 하궁이까지 있네요. 마마께서 반신욕하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듯 하옵니다. 수도는 지하수의 오폐수는 개인 청화조라고 하옵니다. 김상궁, 여기는 얼마인가? 여기는 매매가격 4억 1,500만 원으로 아주 착하게 나온 듯 하옵니다. 그럼 마실을 나가려면 얼마나 가야 한단 말이냐? 버스정류장은 도보로 5분 380m, 경의중앙선 양수역 차로 47분 23km, 서울양양 고속도로 차차 23분 11.7km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옵니다. 남한강 마트서 종점, 우체국, 면사무소, 각종 병의원 등 생활편의시설 차로 30분 14km 인내 모두 가능하오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다행이구나. 출출할 때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었다. 우리 세자가 다닐 서당은 있는 것이냐? 예, 마마, 정배 초등학교 자차로 16분 8.5km, 서종중학교 27분 13.4km, 양서고등학교 차로 42분 22km 정도 소요된다고 하옵니다. 잠시 조용히 둘러보고 싶구나. 물러가 있거라.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군. 이 계단은 또 무엇인고? 여긴 김상궁 잠자리로 쓰면 좋겠고. 여기가 내 방이구나. 저 문은 또 무엇인고? 흠, 변소구나. 김상궁. 예, 마마. 계약금 입금하고 그만 가시게.